6일 지방선거 후보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천 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충섭 후보와 함께 김천 발전을 위한 대표 공약과 지역 현안의 해법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선거 출마까지의 소회와 출마의 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김천의 새로운 변화와 발전 그리고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도시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김천을 찾아오고 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김천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천시 재정이 1조 원 시대를 이룰 만큼 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했던 대구 광역 전철이 김천까지 연장 운행하기로 결정이 됐고 김천 거제간 철도와 김천 전주간 철도도 정부 계획에 확정을 시켰습니다. 저는 민선 7기 시정 경험을 토대로 중단 없는 김천 발전을 이끌고자 재선 김천시장 선거에 도전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출마한 각오도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속적인 김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무엇보다도 도시를 직행시켜주는 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겠습니다. 일자리가 있어야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인구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어모 3단계 산업단지는 준공도 되기 전에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이곳에 쿠팡, 대증, 아주 스틸 등 우수한 기업들이 찾아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37만 평 규모의 제4단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산업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 김천시는 올해 이전 공공기관인 교통안전공단과 협력을 해서 자동차 튜닝 기술 인증센터를 착공을 하고 12만 평 규모의 자동차 서비스 복합단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계령 덕촌에 조성 중인 국가 드론 실기시험장을 드론 메가시티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들이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에 박차를 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핵심 공약까지 잘 들어봤고요. 이제는 저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좀 잘 헤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 양극화 해소가 이 핵심 과제인데 좀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예, 2년 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무척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정상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빠른 시일 내에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을 1,2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을 하고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융자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 부분은 정말 많은 관심과 재정이 필요합니다. 돈에 최초로 설립한 김천 복지재단을 잘 운영을 해서 좀 더 촘촘한 복지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는 하반기에 오픈하는 노인 건강타운과 공공산후조리원 그리고 장애인 회관과 장애인 체육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김천의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서로 상생해서 좀 발전할 수 있는 전략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예, 원도심은 원도심답게 또 혁신도시는 혁신도시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시행 중인 황금동과 평화동 도시재생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신규 사업인 남산지구와 감호지구 도시재생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보건타운 건립과 김천 역사 정개축, 또 청년주택 건립, 평화동 문화 거리 조성 등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고소득 작목 보급과 스마트 농법을 지원하고 농산물 수출 판로를 더욱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복합혁신센터, 국민체육센터와 테니스장, 청소년 테마파크 등을 통해서 정주환경을 대폭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에는 무엇보다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합니다. 유망한 그런 공공기관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김천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천시장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종섭 후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